중소 휴대폰 판매점들이 정부의 보조금 규제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이통사와 제조사, 대형 유통점들은 편법 보조금으로 버티는 반면에 중소 판매점들만 시장 침체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지원 기자입니다. 국회 앞에 중소 휴대폰 판매점 점주들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규제를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방통위의 보조금 규제가 이동통신 시장 침체를 야기하는 데다 오히려 기습적인 보조금과 편법 보조금을 양산해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업자는 보조금을 피해서 정책을, 판매 정책을, 가격 정책을 내리다 보니까 그 가격 정책이 불법적으로, 기습적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것은 저희가 상인들은 그 정책대로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규제가 소비자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상인들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중소 휴대폰 판매점들은 특히 지난달 롯데하이마트가 89만 원짜리 갤럭시 S4를 17만 원에 판매한 것처럼 대기업 유통망이 골목 상권에 진입해 중소 판매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형 유통점들이 방통위 규제에도 아랑곳 않고 이통사 제조사와 손을 잡고 기습 보조금을 살포하면서 중소 판매점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겁니다. 사업자 측에서도 특별한 그런 그레이드 장려금이라든가 그런 다른 장려금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단말기 그 구입에 대량 구매하는데 거기에 또 그런 장려금이 실려서 하는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났을 수 있고요. 저희들은 도저히 맞출 수 없는. 한편 27만 원으로 정해진 보조금 규제 상한선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상희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보조금 상한선은 과거 피처폰 시대에 정해진 것으로 현재 90만 원을 호가하는 스마트폰 시대에는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들도 차별적인 보조금을 단속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방통위의 보조금 규제로 오히려 단말기 가격 부담만 커졌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 규제 폐지 요구가 갈수록 확산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지원입니다.